우융. M으로 돼 있네요. 그치? 잠깐. 아까 그 두루미 테이프 가져왔던 거 없어? 이거 아니야? 그거 좀 봐. 저 리모컨 큰 거, 긴 거. 이거야? 학교에서 세만 30년을 가르쳤어. 그래, 권이 알지. 그지? 30년. 야구선들이 붙여, 안 붙여? 붙지. 그래서 저거 붙여준 거야. 새들은 시력이 얼마나 돼요? 아, 새는 시력이, 참새는 좁쌀을 50m 밖에 뿌려놔.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찾아봐. 매는 1900m에 있는 10cm 쥐를 볼 수 있어, 쥐. 우와. 눈이 밝지 않아. 안경 끼지 않았어. 너희도 안경 안 꼈네. 안 껴요. 눈 좋고. 그리고 우리 그 여동생, 나 여동생이 있거든, 일산에 살아. 예. 그 식구는 평생을 그 콩, 조그만 콩 뭐지? 그 물을 끓여 먹어.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저기 안경 낀 사람이 없어. 눈이 너무 좋아. 결명잘 평생을 먹었어. 그거 우리도 이제 먹어. 알았지? 너희도 내일부터 엄마 보고 결명차 사다가 끓이라. 아, 저희 엄마가 눈이 좋으셔서 저희도 눈이. 오, 안경 안 끼었어? 네. 이야. 저는 1.5, 둘 다 1.5고 엄마는 야. 전부 2.0이세요. 우와, 어떻게 그런 엄마를 얻었어? 눈은 눈이 제일이야. 눈이 좋으면 다 이쁘게 보여. 좋게 보이고, 눈이 나쁘면 흐리멍텅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 야, 어떻게 눈이 좋아, 유전이. 차니까 바람 그날 쎘거든? 예. 저렇게 만나기 어렵다고. 아, 그림 너무 좋네요. 이거 봐. 사람이 움직여도 차가 움직여. 우리 마누라 보고. 예. 야다 죽으랬어, 그냥. 시동 걸었어, 지금. 누워 해줄까? 뭔데요? 저기, 눈병 아닌데, 이런 거, 이 시계로 찍었는데, 잘 찍었어. 검은머리 갈매기도, 저 이것도 한참 찍어. 아, 저거 없대. 저도 영천사 갈아지는 못 봤어요. 우리 눈 동공이 막. 그럼 바보야. 뭐, 알 품고 있는 건가요? 응, 알 품고 있는 거야. 조금 기대되지. 부한가 나올 거야. 내가 봐도 재밌어. 너무 깨끗하니까, 그지? 불러온 병아리 잘 찍었어. 알을 낳았어. 지금 낳는 중이야. 눈 알 다 보이지, 동작? 예. 응? 네 눈보다 좋지? 와. 와. 지네? 한 3일 전부터 거기다 가짜 비닐을 세워놔. 세워놓으면 카메라를 딱 갖다 두면 걔가 머리가 새는 새대가리라 몰라. 카메라 싹 바꿔놔. 그렇게 해. 나 혼자 사거든. 와. 아까 저기 새는 새대가리가 아니라.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 이제 누가 봤어? 뱀 같은 경우는 이게 눈 새는 눈이 뜨고 40도가 넘어. 그러니까 물에 있어도 금방 건조해져.
붉은 물이 어머니 그런 건 너무 깨끗해. 지금 그걸 찍어도 괜찮아. 네. 조금 있어요. 내 알품 넘어. 쟤들은 피가 많이 와도 집이 또 수상한 집이에요. 수상한 거. 와. 알을 4개 낳았지. 많이 낳은 거 6개 낳았고. 저런 거는 잘 찍어낸 거지. 촬영을 스톱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래야 나는 그 눈으로 보는 거. 덮어놓고 나가는 거야. 불안해. 그 대신 다져놓으면 썩어가지고 또요. 뚜끈뚜끈 해줘. 열이나. 내가 병만 빨리 나으면 할 게 많아. 놀러 다니면서 저런 거 찍을 거야. 선수거든 내가.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런 거 촬영하러 다녀. 특강도 했대. 너무 재밌대. 내가 다 들었어. 케미스 특강. 요거는 검은머리 갈매기라고 귀한 거야. 야 이거 봐. 이거 귀하거든. 알지 너희들. 인천 소음대 강아지 조금 생긴 것부터 귀하게 생겼네. 머리 저게 눈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눈썹 같은 거야. 아. 피부야 피부. 하얀 거. 저게 세계적으로 만 마리밖에 없어. 우와. 아주 귀하고. 저게 야가서 촬영하기 어려운데 망원도 안 돼. 내가 조그만 카메라 앞에다 설치했지. 아. 소니 제트 쓰고. 되게 가까이 있었겠네. 아이 가깝지. 나는 저 150m 밖에서 우와. 차 안에서 보고 있었다. 모니터로. 무선인가요? 아니 무슨 새는 촬영할 때 눈이 나와야 돼. 눈. 눈이 살아. 눈이 나와야 돼. 야, 셔터를 그렇게 누르지 말고 살짝 눌렀다가 탁 찍는 거야. 그냥 눌러서 그거 찍히기 전에 이 몸이 기어다녀. 아니 새 아 그 이요? 하얀 게? 다 있어. 다 있어. 새 다 있어요? 응. 아 코가 뚫려 있는 거 맞네. 응? 뚫려 있어. 아. 그리고 바다잽이나 승새는 또 코가 위에 구멍 하나밖에 없어. 이도 많은가? 이도 많아. 정아 이걸 알아? 아니 손으로 감쌀 때 이렇게 하면은 알도 눌러 흔들리잖아. 몸으로 옆에 옆으로 갈 이걸 있지. 감싸고 지금 너희 아버지는 못 따라. 아이 세 개 아니? 그 내 거는 줌인 아웃도 팬도 다 되고요. 스톱도 하고 다 그래. 꽁지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액자를 먹고 다 그냥 공은 아시는 점. 아 그럼 전 세계 조방이 못 봤어? 전 세계 책이 다 있어. 책 책을 봐야 돼. 내 아빠도 책을 많이 못 보거든. 비싼 책 사야 되는데 책이 있어야 돼. 이제 몸을 조금 덜, 새를 촬영하려면 눈도 나오고 옆 모습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꼬리도 나와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나는 아빠 따라 동물학자가 되겠다.
대학을 꼭 가겠다. 하루 종일 찍어. 좋은 장면.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야. 실력만 많다고 유명하지 않아. 천에로 오거든? 거기다 큰 줄을 묶어서 잡아당겨. 그럼 너희 같은 애들이 나 올라가면서 당겨라 그러면 나무에 그게 돌을 해가 돼. 그럼 내가 올라가기 쉬워. 그래가 저런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 파랑새를 HD로 찍었는데 좀 이따가 이 말이군. 요즘에는 저 파랑새였어. 눈이 안 맞았어. 오, 오. 딱 맞아요. 이제 딱 맞았어. 매미. 저기 톨매미라고 그거야. 톨매미도 모르고 저기 하늘수도 모르고 벌도 모르고 말벌. 와, 말벌. 어. 그 얘 먹는 식성을 우리가 알죠.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요. 목이 파랗네요. 그래.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으면 한쪽 팔은 언제 풀어지나요? 뭐. 초롱초롱하게 다 보여. 너희 엄마 좀 데리고 오지, 이쯤이요? 네. 너무 깨끗해. 와. 여러 가지 물고가 깨끗하지? 내가 봐도 너무 깨끗해. 파랑스럽게 멋지. 예. 어. 누가 저걸 다 올라가서 막 찍겠어. 까무살다. 원숭이 같아, 나도. 남들이 내가 나이가 많거든. 60대도 아프기 전까지 저짓을 했어. 그러다가 병이 난 거야. 좀 싫어하고. 컴퓨터 병에는 조금 옆으로 했지, 이거. 예. 글씨가 들어간. 그렇지, 이제 됐다. 예. 저렇게 하면 컴퓨터 하면 돼. 눈을 봐, 색깔. 그러니까 너 줌해가 찍지 말고 가까이 와서 찍는 게 제일 좋아. 다른 거 또 물어볼 거야. 요 다음에 또 찍었지. 깨끗해, 지금. 그 목사로 올라갔어. 이 소나무가 몇 개 있었거든? 네. 나물 몇 개 잘랐어. 이것도 흙 묻혀놨잖아. 네. 그렇지, 흙 묻혀놨지. 딴 사람 몰라. 컴퓨터 옆으로 해가지고 바탕화면 해도 좋아. 요건 이제 매미. 딴 거 물어봤어요. 큰 매미인데? 저게 톨매미. 톨매미. 곤충. 딴 거 물어봤어, 또. 그러네. 뭐지? 뭔지? 어, 나 아빠가 후레시타 때문에 찍는 줄 알았어. 아니, 카메라 설치했는데 잘 안 찍혔어. 안 놀라요? 본래 다르잖아. 어이. 오, 눈이 되게. 눈 봐. 눈속까지 다. HD가 얼마나 깨끗해. 우리 아버지 돈이 없어. 미치지. 조그만 게 있잖아. 이것도 가까이 찍으면 돼. 그렇게 설치하면 돼. 와. 세지만 있다 그러면 왔다. 풍뎅이 같아. 풍뎅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금방 안 먹을까? 그러게. 가만히 앉아서 들고만 있네. 카메라 설치하니까 휴대폰 좀 비싸. 그래, 먹어.
어떻게다가요? 저기 그 풀을 까는 이유가 책에도 있어. 습도 조절하는 거야. 너희 동네도 시골에 많아 저기. 우와 우와. 너무 깨끗을 하나 봐. 다 보이지? 이거 모습이 안 좋아. 가만히 옆으로 대야 좋아. 습도. 얘도 카메라를 미리 각자 비닐을 틀어 저 올려놨어요. 카메라 놓는 데. 눈 봐줘. 그 저 맹금류는 눈이 노란 것은 암컷이야. 이거 봐. 암컷. 왜? 거기는 그림이 좋아. 화이트. 화이트. 붉은 배사에 암수가 색이 비슷한가요? 암수 눈이 다르지. 아니 눈 말고. 아 색깔은 암컷은 여기 붉고 숲컷은 좀 적어 맹금류. 적어. 그래서 금방 알지. 우리나 알까? 딴 거 몰라. 이소그라는 사람은 몰라. 또 아무것도 알 굴리는 거야. 굴려갑니다. 아래쪽은 차거든. 그게 굴려주는 거야. 알 네 개. 한 눈 봐. 고마워. 이렇게 깨끗한 거 봤어? 암컷이야. 뒤통수가 빨간 거는 숲꽃이야. 까막딱딱으로 잘 찍었어. 꼬리가 빨갛네. 꼬리 궁뎅이가. 그거 보고 오색이야. 딱딱으로 종이는 똥구멍이 빨간 거는 이 하나밖에 없어. 오색딱하고. 그 건너에다가 카메라 설치해놓게 자꾸 봐. 난 새소리가 너무 좋아. 이게 기계가 있어. 지금 분해해놨는데 설치해야 돼. 정신이 맑아지네. 그럼? 오동나무야. 저렇게 와이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오,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훌륭하지. 카메라 조금 멀어. 다 땡겼거든? 멀어. 머리 꽉 차야 돼. 저는 그렇게 찍어요. 아니. 아, 저것도 괜찮지. 디브이디 복사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없어. 이건 CD 복사. 드럼이 사진 여기 있으면 금방 복사. 일본만. 아 그냥 바로 넣어. 뭐 컴퓨터 안에도 복사. 와. 이런 거 사진 써도 돼. 암컷이 아니다. 숙소. 아빠 꼭 거기 진짜 현장 가고. 깨끗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조금 가까운 곳. 이거 부여했어.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올 거야, 또 와. 원래 기어다니는 목사. 다 모여 이제. 요즘 HD거든. 왔다. 너무 깨끗하다. 지금까지 TV 방송이 제일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 기분도 좋았어. 이 소니는 국산보다 더 깨끗해. 브라비아. 예. 그래서 밥을 있다가 우리 아까 봤지 밑에. 예. 그 한 시간 중인데 그거 다 보려면 나도 종이 하면서도 재미있어. 보니까. 머리에 귀신 없어? 어? 이건 암컷이고 수컷은 좀 심해. 심해. 너 따뜻한 그거니? 온열계. 네. 아세요? 지금 행했어? 아, 아까 좀 됐던 거예요. 나는 여기 다리가 차기 때문에 가끔 요즘 분동 그 카메라를 하는 맨들 하나하나 풀에 벌레 기어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눈 감는 거예요? 쟤들은 눈 껍질은 가만히 있고 속에 꽤 왔다 갔다 하고 우와 그 순막이라고 그래 순막. 아. 그래서 물새들은 잠수해도 잘 보이는 거예요. 물안개 끼거랑 같이. 새들 껍질은 가만히 있어 가서는 거예요. 우리 껍질이 왔다 갔다 하지. 예. 새들은 안에 하얀 막이 몇 가지 몇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90%가 순막이라 그래서 눈 안에 막이 왔다 갔다 해. 눈에 지금 딱 뜨고 있잖아 가서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지? 예. 어, 지금 하얀 막이 왔다 갔다 했어. 투명 막이. 또 그랬다. 아, 막이요? 어, 지금 같이요? 어, 그렇게 움직여. 순막이다. 어, 뜨겁다, 이거. 예, 네, 되게 뜨거워. 우리 거보다 더 뜨거운데. 그래요? 나는 이쪽이 차. 그게 이거하고. 최근에 이거 몇 개 있나 봐? 아? 없어. 얼마나 길길래? 아니, 손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대전에 서영길 씨 부부가 와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근데 뜸을 났어. 근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헐어가지고, 이제 겨우 나, 요 두, 세 개. 요거는 갈 때보다는, 예. 그, 저기, 부들풀이야, 부들. 부들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 저, 갈 때도 가루 있어. 저게, 새끼 부화한 것도 찍었거든? 너무 좋아. 부화예요? 부화해서 따라오지 말라. 배우는 거야, 물고기 잡으면. 이거 논병아리, 도에서는 조그만 것들은 다 빨라. 민물. 아, 그래요? 꼭 민물이 많이 있어. 저 다리가 빨갛잖아. 근데 봄 되면 색깔이 예뻐 또. 제가 몽골 가니까 습지에 가니까 많이 번져.